도로포장에 있어 완성면의 평탄성은 자동차 주행과 도로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 지난 완성도면의 검사 항목에도 평탄성이 있었지만 오늘은 평탄성에만 집중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도로포장의 층별 평탄성 관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자. 먼저 표층은 7.6m와 3.6m 프로파일 메타로 종방향 평탄성을 분석하고 3m 직선자로 횡방향 평탄성을 확인하지. 평가 기준은 평탄성 지수 PRI 와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 그리고 기층은 3.6m의 짧은 프로파일 메타와 직선자를 통해 측정하고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노상은 프루프 롤링으로 처짐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프루프 롤링은 다음 시간에 별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일단 이름만 알아두자. 자, 이제 관리 방법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설명해볼게. 먼저 7.6m 프로파일 메타에 의한 방법은 종방향 측정 시 각 차선 우측 단부로부터 안쪽으로 80에서 100cm 인근을 중심선에 평행 하게 측정하는 방법이야. 그림에서 이 방향으로 측정이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어. 앞서 횡방향으로는 주로 3m 직선자로 확인한다고 했지만 차선이 많아서 횡방향으로 프로파일 메타 측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측정하면 되겠지. 또 평탄성 지수 PRI란 프로파일 인덱스의 약자인데 국내 신설 포장 도로의 평가지수야. 계산 방법은 도로의 중심선을 정하고 그 선을 중심으로 상하 2.5cm의 블랭킹 밴드라고 하는 평행선을 그은 뒤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마다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합산해서 총 측정 거리에서 총 몇 미리 벗어나는지 측정하는 방법을 말해. 참고로 국제 평탄성 지수를 인터내셔널 러프니스 인덱스 약어로 IRI라고 하는데 PRI와 IRI를 표로 비교했으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참고해보자. 그럼 이제 7.6m 프로파일 메타와 PRI가 뭔지 알았으니 포장 형식별 평탄성 관리 기준을 표로 또 띄워둘게. 이제 이 표의 기준이 뭔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겠지? 이 기준은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면 좋겠지. 마지막으로 아까 IRI 측정 시 활용한다는 APL 도로 종단 분석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도로 노면의 요철 정도를 측정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를 자동화한 평탄성 측정기를 말하는데 트레일러 바퀴가 상하로 움직일 때 각축의 운동을 변화기가 감지해서 각축의 운동량을 전자신호로 바꿔서 분석하는 장치야. 자료가 입력된과 동시에 자동으로 측정도로의 평탄성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장치다. 이 정도만 알아두자.